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실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2탄을 준비했습니다. 댓글에다가 이 장치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었는데 92개 정도의 댓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했고요, 그것들을 오늘 하나씩 하나씩 볼 겁니다. 근데 똑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보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셀로판지예요. 이 셀로판지를 이용하면은 그 이미지에 색을 입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색을 입힌 굉장히 놀라운 공기의 흐름을 눈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 자, 셀로판지 뜯어볼게요. 아, 참고로 이 셀로판지 사려고 제가 이마트 갔다가 다이소 갔다가 뭐 드림문구 갔다가 알파문구 갔다가 다 안 팔아. 옛날에는 이거 문방구 가면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팔았었는데 요즘은 잘 안 파나 봐요. 자,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아우, 색깔 예쁘네요. 이 중에서 일단 처음에는 두 가지 색으로 할 거예요. 두 가지 색. 어떤 색으로 할 거냐면은 파란색 일단 예쁠 것 같고, 파란색에 어떤 게 이쁘려나? 파란색에 주황색? 해보자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빛이 이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를.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장치는 일부 굴절된 빛이 이제 면도칼에 의해 막혀가지고 색이 검은색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노란색. 그러니까 굉장히 컬러풀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잘라보고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이렇게 칼로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자른 다음에 뭐 이거 두 장이었어? 아, 두 장이었네.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얘도 두 장 같은데 그러면? 진짜 두 장이었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크기. 네, 이렇게 잘라주면 네, 이제 한 90% 끝이 났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셀로판지를 만들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여기서 나온 빛이 저 거울에 반사가 돼서 다시 여기 이 셀로판 테이프 중앙을 지나가는데요. 네, 이제 여러분께 정말 신기한 색깔의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파란색과 노란색만으로 공기 흐름이 보이고 있죠. 자, 이번에는 헤어드라이기로 공기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그쵸? 파스텔 같죠? 파스텔. 얼음을 제 손 위에 올려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 그쵸? 네, 여러분, 제가 댓글 요청을 좀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제보가 또 왔었어요. 뭐, 여자친구, 귀신, 일단 이런 거는 안 보이죠. 그리고 가장 많았던 거 이제 방귀. 근데 방귀는 솔직히 막 아, 방귀 껴야겠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게 방귀 아닙니까? 그리고 방귀 제대로 보려면 팬티까지 벗고 찍고 방귀는 패스하겠습니다. 담배, 제가 담배 연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담배 냄새. 담배 연기는 눈으로 보든 아니면 이 장치를 통해서 보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제보는 청소기인데요, 청소기도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공기나 차가운 공기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 두 가지 색으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에 네 가지 색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더 다채롭게 나올까? 그래서 네 가지 색의 셀로판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이쁘다. 와. 자, 이번에는 콜라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던 4색 셀로판지 필터를 자세히 보시면 빛이 4가지 색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진짜 이쁘다. 에탄올을 이렇게 제 손에다가 문지른 다음에 자, 그 다음은 달궈진 후라이팬입니다. 달궈진 후라이팬 와, 뭐야 이거 너무 이쁜데요? 와, 예술이다. 네,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알록달록한 색으로 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과학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네요. 벌써 새벽 2시 반인데 자, 어쨌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